핫하긴 맛집의 해요. 맛집의 성지.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도 줄을 서러 왔는데 제가 성수동을 많이 와봤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골목골목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이따가 어떤 골목에 딱 들어가면 이제 줄 서 있는 집이 막 한 집 걸로 한 집이에요. 참 예. 워낙 맛집이 많아가지고 성수는. 여기는 쉽게. 맛집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여기서 스파게티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도 골목이었는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아... 이미 줄 서는 곳이 보입니다. 골목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버글버글, 버글버글 계시는 데가 있네요. 네. 아, 언니 표정이 안 좋은데? 왜? 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닐까요? 막 여기죠. 이 골목에서 여기만 바글바글, 버글버글, 버글버글, 여기 지금 모여, 저기도 아시죠? 저기 어디죠?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아이고, 어떡하냐? 저 안에도 있었어, 안에도. 꽤 있네. 사람 많이 있다. 인사이드 웨이팅도 있다고요. 아, 그럼요. 어머, 어머, 진짜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저기 고양이나 보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셨네요. 네. 고양이 집이 이렇게 있네, 타워가 있네. 어머, 여기 아니 의자가 있네. 아이고. 아, 왜 이렇게 운전만을 하세요, 언니? 아니 갑자기 헨리님의 모노드라마처럼 개변했어요. 이제 추워가지고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당겨봐야겠다. 되게 화합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한 테이블 마냥? 보였어. 야, 무슨 진짜. 모임 같다. 독서 모임인가요? 보였어. 줄 모임. 너 원래 그런 거야. 우와. 어, 금성구. 멀리서 오셨다. 우리 입장이 달라. 어? 가보겠습니다. 저희 가보겠습니다. 만수무강하시길. 만수무강이야? 붙잡혀가. 어? 어머, 지금 이제. 어머, 드디어. 맛있게 먹어요. 아이고. 어떻게 아마 곧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맛있게 먹어요. 언니 혼자 남았네. 좀 짠하네요 이게. 아, 이 정도면은 이렇게 혼자 남는 등록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7분을 녹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 와, 진짜. 우리랑 똑같네. 지금 100분을 찍고 있어. 100분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울린다. 어, 진동이라고. 어머! 왔습니다. 왔다. 2시간! 와, 2시간! 120분을. 콧물 나오네. 2시간 기다렸어. 선생님, 아이고. 고생했다, 언니.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네. 다 아시는 분들이야. 어머. 감사합니다. 아우, 최첨단이네요. 여기. 요새는 그냥 무조건 키오스크네. 그냥 삶는 시간은 18분이. 어, 18분 또 기다렸어. 어? 또 기다렸어. 18분 또 기다렸네. 어? 한 번 다 시켜야겠는데요, 이거? 어? 한번 볼까요? 진짜 먹고 싶었던 게 갈치우동. 갈치우동? 갈치우동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와. 뭐지? 그러니까요. 뭐야 이게 뭔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야,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갈치 조림 위에다 올리는 건가? 자, 이제 보세요. 갈치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아~ 제주산이에요, 제주산. 제주산 갈치는 제주산이죠? 제주산이죠? 아유, 저거를 진짜 곰새 옷을 진짜 손질해서. 아이고, 색깔 좋네요. 아이고, 아이고. 튀겼어요. 저기, 아~ 이게 뭐야, 이거? 국물이 없는데. 비빔우동인데? 볶음우동? 아, 과연 그럴까요? 저렇게 뭐 이렇게 빨개, 이거? 아, 근데 일단은 비주얼은 좀 충격적이긴 해요. 처음 보긴 했어. 와, 냄새. 아니, 근데 이거는. 그릇이. 이거 항아리 아니야, 항아리? 거의 항아리 수준인데? 오야, 크네. 와, 진짜. 그릇이 어마무시해. 무슨 장독대처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야? 와, 냄새가 완전 끝났는데요, 끝났어, 완전? 아니, 근데 갈치 속젓의 냄새도 나는데. 어? 잠깐만요, 우동에서 갈치 속젓 냄새가 나는 거야? 저 양념에 속젓이 들어있나 보다. 아니, 여기 위에, 그 고수 위에다가 치즈향이 엄청나거든요? 치즈를 이렇게 뿌려놓으셨어요. 갈아놓으셨는데. 아니, 잠깐 고수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왔다고요? 이거는 와,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향이 좀 셀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갈치 속젓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이거는 싫어하시는 분은 맛보시면. 와, 진짜 특이하다. 여기다가 고수에다가. 그저. 치즈? 그라나를 올리네. 그라나를 올려.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 진짜 모르겠다. 와, 와, 미치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또 면을 워낙 잘 드시니까. 너무 맛있다. 아우, 근데 침 고인다. 와, 진짜 침 고인다. 너무 맛있어. 아니, 어떤 맛이,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 난 맛있어 보이긴 한다. 근데 식감이. 아니, 지금 여기에 갈치 속젓뿐만 아니라 정말 고수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니까 약간 동서양을 조금 약간 딱 섞은 느낌인데 근데 딱 누가 봐도 먹으면 진짜 한식이야, 한식. 완전 한식. 퓨전이지만 한식에 가까운 퓨전 느낌. 맛은 한식이고 보이는 거 동남아스럽고 팟타이스럽기도 하면서 아, 되게 궁금하네. 와, 진짜 특이하다. 어머머. 젓갈이 또 들어가네요, 씨앗 젓갈. 씨앗 젓갈이 있네. 이제 그 씨앗 젓갈은 갈치 속젓 비린맛을 잡는 거예요. 비린맛이구나. 비린맛.
저것 때문에 감칠맛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치, 젓갈에 그 씨앗 넣으면 훨씬 고소해져요.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볶음 우동이네. 아니 보기에는 라드 되게... 파스타 같아. 정말 유일무이하네 정말. 제가 우동 먹은 것 중에서 진짜 제일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쫄깃쫄깃해가지고 아주. 하하하. 소리. 색감이 진짜 양념 잘 배겼다. 면이 탱글탱글한 게 이런 탱글탱글함이 없어. 아주 탱글탱글이 아니라 아주 쫄깃쫄깃해요. 면의 찰기가 좀 보인다. 씹으시는 거 보면은. 속이 겨우겨우 끊어진다니까요. 아 근데 보인다. 진짜 궁금해. 면이 와 이 면이 그 약간 족타로 하시네요. 족? 발족? 아 이거네 이거네. 족타네요. 아 발로 하신 거 그래서 족타야. 반죽 자체가 굉장히 좀 찌익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엄청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족타로 해야 탄탄하고 반죽이 좀 이게 남다른 찰기랑 그 쫄깃함이 있는데요. 오, 저거를 엄청 없어지네. 저 하루 종일 밟으시는 거예요, 저거를? 와, 치즈 같다. 대박. 치즈 아니었어요, 저거? 어머나, 어머나. 우와. 그러면 이거는 되게 면의 밀도가 되게 높겠다. 그쵸, 그쵸. 우리 그러니까 더 쫀득쫀득하구나. 떡처럼 느껴지겠네요. 미쳤다 진짜. 갈치튀김이야 갈치튀김. 갈치튀김 토핑 너무 좋다. 아주 똥똥 해가지고 그냥. 갈치튀김 맛있겠다. 소리 막 아우 미쳤다. 소리 미쳤다. 이 튀김이 갈치 튀김이 비리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전혀 비린 맛이 없고 갈치 그 살만 정말 싹 바르셔가지고 튀기셨는데 오히려 튀김은 좀 싱겁게 하신 것 같아요. 싱겁게 하셔가지고 이 짭짤한 이 소스에 잘 맞게 딱 맞추신 것 같아요. 호사스러운 손이 많이 가네. 와 한 입 먹고. 아, 튀김 한 입 맛있겠다. 먹고, 이런 건 딱 맞는 거 같아. 맛있겠다. 아, 먹어보고 싶다, 진짜로. 아, 근데 이건 진짜 100%, 100% 저는 또 먹으러 올 것 같아요. 이건 완전, 이건 여기서밖에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정거러워. 근데 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찍어 먹는 스타일이네. 찍먹 스타일 약간 그 소바 느낌. 이미 시켰어. 난 저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미 흐름을 안 끊어놨네요. 저희 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 아, 네. 네네네네. 저희 보시면 앞접시 있고 카스테라랑 그라넬라 가루 있거든요. 크림 넣고 면 넣고 끓여서 드시면 돼요. 오, 뭐야, 뭐야. 거의 요거트인데 이거. 어머나. 어, 뭐야? 그래놀라랑 카스테라? 이거 디저트인데요, 이거는? 저는 처음에 크림 우동 했을 때 좀 따뜻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가운 크림 우동일지는 몰랐었어요.
무슨 맛?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맛을 모른다고? 약간 식감이 갈게 아주 곱게 갈아놓은 콩국수 같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부드럽게 간 아니 느끼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크림이라고 적어놓으셨고 어떻게 이렇게 담백하고 꼬소할 수가 있지? 뭔데? 아우 너무 궁금해 죽겠네. 아 뭘 끓인 거야? 뭐다 이게? 우지마. 아, 그럼 일단 우유로가 들어갔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죠. 우유가 들어갔죠. 네. 간장. 아. 너무 신기한 맛인데 이거? 짭짤, 상큼, 고소. 약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와요. 와, 저 여기 오면 또 이걸 시켜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다 맵죠. 이거 단맛 완전 너무 맛있었어. 거의 뭐 우리 피니님 바로 공양하셨네요. 예. 바로 공양. 아 진짜 너무 너무 깔끔하게 드셨어. 아 너무 궁금하다. 아 좋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자, 궁금하다. 오늘의 주제가 유일무이입니다. 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건 인정합니다. 야 오늘 강력 후보인데.